아, 두께 정말 뒤돌리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민혜 선수가 복식 경기에서는 승리가 있습니다만 단식에서는 승리가 없잖아요. 2승 9패. 오늘 단식 첫 승에, 팀리그 단식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2패를 했는데 에버러지가 납배전인데 내공의 각도가 꺾여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회전을 빼고. 아, 들어갔어요. 정말 잘 맞췄습니다. 스롱피아 첫 득점. 돌려치기를 치는 데 있어서 내공이 너무 두꺼우면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 선상에서 나와야 되고 아니면 앞돌리기로 가든지요. 키스 따라갑니다. 그래도 들어가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좀 두껍게 진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두껍게 밀고 가긴 좀 불안했잖아요. 네, 좀 얇은 두께로 네. 친 것 같은데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자, 피아비 선수는 이 상황을 또 잘 이용을 해야겠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살짝 맞고 지나갔군요. 아직까지 뭔가 스롱 피아비 선수가 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살짝 흔들렸죠. 득점 성공. 대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키스도 빼야 되는데. 자, 얇은 두께로 키스 뺐어요. 정확하네요. 자, 멋집니다. 잘 쳤습니다. 스롱 피아비 연속 득점 4대 1. 아, 키스 정말 잘 뺐네요. 기분 좋게 성공하면서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6세트입니다. 7세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차팍과 응우엔 펑린 선수가 7세트 라인업. 자, 조금 깊게 들어가서 포쿠션으로 노리들지. 자, 깊게 포쿠션 갔는데 사이가 야, 직접 맞았네요. 포쿠션 오신 거네요. 성공. 조금 깊게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좀 회전력을 많이 극대화시킨 줄 알았는데 네, 회전력을 빼졌네요. 네, 빼졌네요. 각도를 오히려 3쿠션으로 직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반 돌았죠? 5대 1. 횡단으로 가겠죠? 네. 잘 갑니다. 득점. 아, 좋습니다. 피아비 선수의 흐름이 너무 좋군요. 넉 점 추가하면서 6대 1. 강민구 선수가 마무리 못한 거 피아비 선수 걱정 말라. 잘해. 아, 원뱅크 이거 들어가면은 거의 쐐기볼이네요. 밀고 들어갑니다. 성공. 아,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스롱 피아비가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줄 수 있는 뱅크샷 성공. 매치 포인트. 타임아웃. 1점 남겨두고 고민하는 스롱 피아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흰 공을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뒤에 공을 또 얇은 두께를 쳐도 되는데 뒤에 공 노리나요? 흰 공을 노리는 게 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뒤에 공을 노렸어요. 안 맞았네요.
오늘 파란 공을 먼저 노렸는데 지금 맞진 않았죠. 네. 얇은 두께를 노렸었기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네. 네. 쉽지 않았죠. 자, 이미래 선수 직접 각도가 어렵기 때문에 리버스 핸드 라인을 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파이브 쿠션으로요. 네. 자, 키스 뺐고.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 아, 라인 잘 그렸어요. 예. 자, 지금 같은 공들은 확실히 실력을 느껴지게 해주네요. 네. 키스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각도를 잘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포쿠션 라인, 파이브 쿠션 라인 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처버릇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쓰리뱅크가 관건인데요. 네. 이 중복 선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용현지 선수와. 네,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옆돌리기 넉넉하게 끌어놔야 됩니다. 자, 넉넉하게 일단 잘 들어갔고요. 마지막 회전. 네, 회전. 아, 좋습니다. 한점 따라가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공도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옆돌리기. 네, 좋았어요. 근데 실상 이충봉 선수가 다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점 얘기라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민래 선수의 공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풀어주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비켜치기 짧은 각도 만들어주죠. 조금은 얇은 듯하게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각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민래 선수가. 자, 오늘 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네. 지금 흐름은 괜찮죠. 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이민래 선수였는데 컨디션 딱 회복하자마자 또 이렇게 잘 치죠. 다음 배치 좋습니다. 돌리기 일목적구 좀 두껍게 키스 한번 다시 올려놓고 진행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 옆 돌리기 샷 들어갔습니다. 네. 뒤돌려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파란색 네. 일목적구로 사용했을 때 뒤돌려치기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임팩트 조절을 잘 해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쿠션이 코너에 가깝다 보니까 조절을 조금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살짝 뒤로 뺐다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뒤로 빼면 안 되겠군요. 네, 너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완벽합니다. 준비할 때 5득점 하이런을 기록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추격 나오죠. 축하하네요. 아, 진짜 오늘 키워드 딱 맞추셨네요. 네, 이 추격이 하이온 위너스에게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정말 예민한 두께인데요. 네, 이거 맞으면 모릅니다, 진짜. 진짜 이거 맞으면 모르는 네. 상황이죠. 자, 얇은 두께. 아, 일단 두께 아, 좋았는데, 자, 코너만 조심하면 돼요. 자, 잘 가죠? 좋아요. 성공하면서 점수는 8대 7, 2점 남아 있는 이민래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확실히 이민래 선수 잘 칩니다. 이게 진짜 이민래 선수니까 가능한 또 추격이죠, 이거는. 옆돌리기 두께를 아주 얇게 맞으면서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초조한 스롱 페아비 선수고요. 아, 이거를 옆돌리기 가나요? 뒤돌려치기 안 가고. 자, 타임아웃을. 타임아웃. 네, 옆돌려치기로 결정했네요. 그래도 맞을 확률은 뒤돌려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까운 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신감이죠, 뭐. 네, 이제서부터는 심장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자신감이죠. 네. 뒤돌려치기보다 가까이 있는 공과 코너 라인을 보낼 수 있는 옆돌리기.
키스 위험합니다. 근데 이건 생각할 게 많단 말이죠. 안 들어갔어요. 키스 네, 얇은 두께로 그쵸.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얇게 살짝 끌어가야 되는 난이도도 있었고 아 그리고 공을 너무 좋게 줬네요. 아, 다 쫓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키스가 안 났더라도 살짝 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네. 네. 아마 벤치 타임아웃이 있었더라면 뛰쳐나갔겠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네.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이라도 이중구 선수 입장에서는 스트롱 피압이 마무리 들어가면 경기 끝납니다. 자 뒤돌리기 됐어요. 길게 좋습니다. 갑니다. 네 좋아요. 야 피압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 다시 3연승 삼성 부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맞대결에서 블루온 엔젤스가 하이원 리조트에게 2승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는 사실 분위기 자체가 챌린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이원 리조트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만 자 이후에 계속해서 블루온 리조트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했어요. 하이원 리조트도 아쉽지만 잘했어요 오늘. 네 잘했죠. 그리고 뭐 맨 마지막 가서 역전을 완벽하게 시키진 못했지만 이민혜 선수 본인의 기량을 또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김민영 선수의 그러네요. 예. 그렇죠. 엄상필 김민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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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4세트 승리의 주역인 김민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 까먹었었네요. 네. 네. 맨 마지막 세트에 너무 몰입을 했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를 잠깐 잊어먹었었네요. 예. 피아비의 마무리. 피아비 선수는 날개가 꺾인 적이 없죠. 네. 맞아요. 저 1점 상에서 저 공도 어렵거든요. 그럼요. 저런 공의 집중력. 저런 것이 또 피아비 선수의 네. 가장 큰 무기일 것 같습니다.